꽃 좋아하세요? 아, 좋아하죠. 꽃 받는 거 좋아하세요? 받는 것도 좋아하고 주는 것도 좋아하고. 남성들은 꽃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니 꽃 좋아하실 것 저는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책상에 꽃 꽂아놓으면 너무 좋아해요. 꽃 선물하는 거 좋아하세요? 아, 좋아하죠. 아내에게 꽃 선물하셨나요? 자주 하죠. 오, 정말로요? 네. 와, 저는 안 하시는 줄 알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. 와, 그렇구나. 꽃 선물하시는군요. 네. 꽃 선물하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주시나요? 특히 최근에는 네. 제 졸업식 날 아내에게 선물을 노란색 프리지아를 주면서 네. 고생했다. 나로 인해 더 많이 고생했다. 고맙다고 전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. 그런데 꽃을 주면서 주워 왔어. 주워 왔다고도 가끔 하는데 지나가다 길에 떨어져 있길래 꺾고 왔어. 주워왔어. 네. 누가 주길래 가져왔어. 그러니까요. 라고 하죠. 네. 우리가 주워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네.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틱틱거리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장난이긴 하지만요. 예쁜 말, 고운 말, 아름다운 말,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아멘.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멘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름답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아멘. 네. 꽃에 관한 노래 안 들으면 꽃들도